안녕하세요. 변종화의 부동산 보유 변종화 사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첫 생방송인데요. 이렇게 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방송을 킨 이유는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요. 그 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7 부동산 대책이 다소 약하다고 시장의 평가가 됐는지 그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다소 센 규정으로 느껴집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세법 개정이 법을 통과,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발표 단계라서 다소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인상이 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2주택 이하는 뭐 종전 그 12, 16에서 발표한 그 내용 그대로고요. 1주택도 그대로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인데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시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75에서 85,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적용했을 때한 과표가 3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3억 이하는 1.2%, 3억에서 6억은 1.6%, 6억에서 12억은 2.2%. 자, 여기는 과표고요. 옆에는 시가, 이렇게 예상되는 과표로 환산을 한 금액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부에서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나올지 비교를 한번 해보는 표가 나왔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2020년도에 31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 3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주택을 10년 보유한 하고 65세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랬을 때 종부세가 2020년에는 756만 원이고요. 또 2021년도에는 가격이 올라갈죠. 882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주택을 3년간 보유했고 58세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2020년 올해는 1,892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940만 원. 상당히 부담스럽죠.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현재의 현금 흐름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중에 2,94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생활이 안 되죠.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1주택, 고가 1주택 봤고요. 자, 이제 영향받는 다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서울에 A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공시가격 2020년 15억, 2021년 16억 5천만 원. 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서울의 B 아파트, 두 번째 아파트는 공시가격 2020년 13억 원, 2021년 14억 원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가 나올지 한번 예상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 종부세가 65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6,856만 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집두채 갖고 있고요. 두 채를 합쳤더니 시가가 36억 원인데 종부세가 무려 6,856만 원입니다. 이제 2주택
보유하기 부담스럽겠죠. 연봉 1억을 받아도 이 금액 세금을 내기가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2주택자의 세부담이요. 전년 대비해서 4,2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지무지 높아지는 거죠. 아주 비상입니다. 자,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개정될 부분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A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15억 그리고 16억 5천 그리고 B아파트 대구의 B아파트 13억 2021년 14억 5천 부산의 C아파트 2020년 8억 7천 그리고 2021년 9억 5천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합쳐서 2020년 3주택입니다. 시가가 43억이라고 하고 공시가격 합산된 금액이 36억이라면 종부세가 4,179만 원이 나오는데 2021년 48억 시가 합산 공시가격이 40억이라면 1억 754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1억 754만 원의 세금을 종부세로 매년 내야 된다는 거죠. 3주택자의 세부담이 전년 대비 6,575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제는 연봉 2억 받아도 이 세금을 못 내겠죠. 3주택 중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부세 이제 우리 의사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금으로 될 만큼 많이 인상이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제 양도세율 인상인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은 종전에 40%에서 70% 양도세율 그리고 2년 미만이면 6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인데요. 분양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60%입니다. 종전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50%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로 적용된 거에서 분양권 대폭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인데요. 보시면 종전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기본세율의 10% 가산 그리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기본세율에서 20% 가산인데 이게 10%포인트씩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세율에서 20%, 2주택은 20%. 그러니까 최고세율 42%에서 20%를 더하면 최고 62%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68.2%입니다. 그리고 3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에 20%를 가산하던 것이 3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42%에서 30%를 더하면 72%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9.2%, 무려 거의 80%를 양도차에게 세금을 양도세로 냅니다. 이렇게 센 규정, 이렇게 높은 세율을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아주 대부분 다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센 규정입니다. 자, 양도세는 물론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단기에 양도할 계획이 없으신 분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10년 후에 또는 15년 후에 그 이상 그때 양도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현재의 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그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지 또는 중간에 개정이 될지 완화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양도세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과열이 되면 지금처럼 센 규정이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이 되거나 또는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 조짐이 보이면은 기존에 있던 이런 양도세율을 점점 완화시키고 또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부양을 하기도 하죠. 자,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또는 최소 단기가 아닌 중장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때는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민감하죠?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부세가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종부세가 종전에는 그다지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자, 양도세율 인상,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살펴봤습니다. 이제 취득세율 인상 및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인데요. 이것도 아주 강하게, 세게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현재 보면은요, 1주택, 2주택, 3주택자인 경우 1%에서 3% 이렇게 됐는데요. 4주택 이상인 경우 4%죠. 이것도 2020년 개정된 내용이었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이렇게 취득세율이 있었는데, 개정될 내용이죠. 710 부동산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아주 강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자, 개인인 경우 1주택, 종전대로 1%에서 3%이고요. 2주택인 경우 8%,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8천만 원을 낸다는 얘기죠. 어우, 꽤 셉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12%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1억 2천에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기 좀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 이렇게 취득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세감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75%까지 혜택을 줬었는데 이것도 역시 감면 혜택을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재산세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산세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렇게 신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신탁사, 즉 수탁자, 받은 그 수탁자가 재산세,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였는데, 자, 이제 원소유자, 그러니까 나죠.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을 해서 종부세가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 4년 단기 임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 장기 임대를 폐지한다. 여러분, 이제 장기 임대인 경우에는 아파트 장기 임대와 그냥 아파트 외 장기 임대, 즉 다가구 장기 임대, 단독주택 장기 임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폐지한다는 거는 아파트 장기, 8년 장기 임대만 폐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로 유형 전환 불가, 그리고 세제 혜택 미제공입니다. 그리고 또그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그 외라는 것은 단독주택 장기 임대, 다가구 장기 임대, 이런 장기 임대를 얘기하죠. 유지하되 의무 연장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2년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죠. 의무 임대 기간 경과 후에 이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의무 임대기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의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된다. 4년 의무 임대기간 채웠으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진다는 거죠. 말소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인 경우에는 8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4년 전이라도 8년 전이라도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 자진해서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공적 의무 준수한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요. 과태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과태료만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지 기존에 받았던 세금, 사후관리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단지 과태료만 면제해준다는 거지 모든 세금의 혜택을 다 인정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한 줄 발표가 됐어요. 기등록주택은 등록주택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 유지를 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존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유지해 줄지 언제부터 안 해줄지 이것은 앞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첨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주의 깊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규정이 상당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한번 문제점 또는 주의해야 될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관리 강화인데요. 임대 의무 기간 준수 그리고 5% 임대료 증액 제한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중점 점검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미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더 타이트하게 이런 관리들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혜택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죠. 근데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거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 또는 앞으로 받을 세금 혜택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점검을 해서 보겠다는 거죠. 꼭 주의하시고 이런 사후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겠는데요. 4년 단기가 지나고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이 4년 후 또는 8년 후에 강제로 등록 말소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7가지 이런 세법 조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영향이 미치는 것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제 생각이 됩니다. 소급 입법해가지고 기존의 이익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러한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될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보시면은 조특법 97조 5가 어떤 내용이냐면 장기 임대주택을 내고 10년 이상 의무 임대하고 10년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양도세를 100%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동특세 20%는 내죠.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보시면 8년이 되는 시점에서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까지 갈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 규정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취득한 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낸 아파트 주택이 이 혜택을 보는데 생각해보면 10년 의무 임대를 못 채우죠. 왜냐하면 8년째 강제로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장특공제 10% 받는 이런 특례가 혜택이 있었어요. 조특법 97조 4인데 이 혜택은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내고 또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내고 그거는 별개로 6년 의무 임대를 하면 됐습니다. 4년 내고 2년 더 의무 임대하면 되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4년 단기로 임대사업자 낸 사람이 6년 의무 임대를 채워야 되는데 4년째 되는 날 강제로 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6년까지 다가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것도 문제예요. 장특공제 70%.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는 큰 목적은 장특공제 70% 받는 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기도 하죠. 장특공제 70%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비과세에 준합니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요건을 보면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요. 그리고 8년 임대하고 양도하면 50% 장특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2년 더 추가 임대하면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임대 등록 유지하고 또 10년간 통산해서 임대를 실제 하면 70%의 장특공제를 해주는데 8년째 되는 때 자동으로 종료시키고 등록 말소를 시킨다면 10년째까지 임대사업자 유지가 안 되겠죠. 이 조항이 있으나 마나 하겠죠. 기존에 이 혜택을 보려고 8년 이상 채우려고 한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지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뉴스에 나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앙일보에 어제자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작년에 판 집 8억을 토해내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710 대책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4년 단기 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 채워 세금 추징 혜택. 자, 여기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향후 폐지되는 유형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시 자동 말소하되 여기서부터 그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다. 즉 이런 걱정 없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주주택 이 내용이거든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가 만약에 집이 5채 있다. 그 중에 4채를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고 내일 당장 2년 거주한 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과세 받았어요. 나머지 이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5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추징을 안 당해요. 5년 이상 의무임대를 채우지 못하면 추징을 당합니다. 과거에 비과세 받았던 아까 말씀드린 그 8억이라는 얘기겠죠. 지금에 와서 추징하면 되냐. 내가 5년 이상 임대하고 싶어도 4년째 되는 때 자동으로 말소를 시켜버리면 내가 어떻게 5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입법을 하겠다. 그러한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죠. 지금 1번부터 1, 2, 3, 4, 5 다 같은 내용이에요. 4년째 강제적으로 등록 말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5년 또는 6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를 할 수 있냐. 그런데 지금 이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보도자료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나머지 것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과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될지는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진짜 민감하죠. 그래서 꼭 지켜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그 규정을 보면 양도하는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감옥, 다목에 따른 임대사업자인데요. 감옥, 다목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내고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 의무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내고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낸 4년 단기 임대주택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년 지나고 1년 더 임대해서 5년 채워서 양도하면 중과 배제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무조건 4년째 되는 날 등록 말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년을 더 임대하고 싶어도 임대를 못함으로 인해서 중과가 대상이 되면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것도 역시 앞으로 입법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여기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것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30일이 이전에 등록한 그 분은 4년, 8년 임대사업자를 내고 또 5년 이상 의무임대하면 한다는 약속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을 거고요. 그런데 4년째 되는 날 등록 말소를 시켜버리면 그동안 5년 이상 의무임대를 못 채우죠.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혜택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므로 이 불이익이 어떻게 없도록 입법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세법 규정을 보면서 찾아낸 것은 이 일곱 가지입니다. 물론 더몇 가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일곱 가지인데요. 이거를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과거의 혜택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하면 이것은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희망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이렇게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또 지켜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종화의 부동산 보유, 변종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